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 얘 되게 좋아한다. 아유 정말. 별항. 아, 나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피곤해. 자, 허리를 펴고 자. 아,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드림이랑 엄마랑 단둘이의 데이트, 단둘이의 컨텐츠 또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곳 망원 한강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우리 망원 한강 사실 뭐 자주 나오잖아. 아니 나왔잖아. 망원 한강에 왜 나왔느냐, 이것을 소개해드리러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물총! 빵야 오늘 우리 드림이와 함께 물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핫하고 힙한 물총들, 신기한 물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빵야. 첫 번째 물총입니다. 하나, 둘, 셋. 짠! 너무 귀엽다. 공룡 모양 물총 이름이야? 아, 요즘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핫한 물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따로 있진 않나 봐요. 공룡 모양 물총이래요. 우리가 지어줄까? 드림이 이런 거 잘 짓잖아, 이름. 티라노사우루스보단 얘는 알로사우루스 같은데. 오, 공룡 박사. 오. 뾰족뾰족한 게 많으니까 뾰족이. 아, 뾰족이. 뾰족이 물총. 뾰족이 물총. 뾰족이 공룡. 뾰공. 자, 지금 요 보라색 프테라노돈 공룡이 있고요. 얘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알로사우루스야. 그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 뭐가 달라? 얘 작은데 손? 손 되게 작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티라노토사우루스인가?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떤 무슨 놈의 사우루스고 이거는 그냥 공룡 모양 물총으로 합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공룡입니다. 오, 공룡 박사. 오, 공룡 물총에다가 물을 넣어볼게요.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 벌써 다 들어갔어. 공룡 모양 물총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멀리 나가진 않는다. 굉장히 옹졸하게 나가고 있지 않아 지금? 유치원 우리 아이들 용이니까 또 너무 막 물줄기가 세고 굵으면 다치지. 아이들이 또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10번 안짝으로밖에 안 쏴지네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일단 너무너무 가벼워요. 물을 완충을 해도 송이처럼 튼실한 팔뚝을 소유한 4세 아이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무겁지가 않다, 가볍다, 그리고 귀엽다. 이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몇 발 못 쏜다. 이 물총 가격은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1,500원. 마지막 어떡해. 요런 재미지 또. 두 번째 물총입니다. 티빙! 짜잔! 물총. 석궁? 표진. 오! 그러네? 근데? 화살같이. 엄마, 단점이 있어. 뭔데? 이건 장식이라는 거. 아, 장식일 뿐. 뭐 아무 역할이 없는 거야? 어. 여기에서 물이 나. 잠깐만. 물 나온대. 나온다. 와. 이거 해보자. 굉장히 나 좀 뭔가 강력해 보이지 않아? 자, 그럼 물을 충전해볼게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군데에서 나가요. 우와! 내가 여기서 쏘지 너네 세 명 바로 맞힌다. 진짜로. 아, 이게 약간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모여있어. 자, 얼만큼 멀리 나가는지. 자, 재서야! 서봐! 재서야, 미안해! 재서야! 맞고 있니? 고맙다, 재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서있어 볼게. 아니야. 엄마가 해볼게. 헤헤헤헤. 자. 오! 빨리! 앞으로 나가와! 어머나? 너네 세 명 바로 맞힌다. 에들랜드 에어로 물총. 일단 특징은 세 군데에서 물줄기가 나가기 때문에. 세 명은 다
다 못 맞춘다. 어. 세 명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세 명은 불가하다. 적었다. 아니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이렇게 잡아당길 때 좀 힘들어. 요거는요 가격 생각보다 싸. 난 더 비쌀 줄 알았어. 17,000원. 17,000원이에요.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일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커서. 오,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가성비 괜찮다. 있어 보인단 말이야.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도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다. 맞아. 이거 한번 해보게. 이 왜 휴지가 달려있지? 대머리. 자, 세 번째 물총은 우리 드리미가 픽한 물총입니다. 난 이런 물총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짜잔. 휴지 너프가. 뭐야 이거. 휴지 너프가. 휴지가 여기 왜 들어가? 실제로 이런 네. 물총이 그럼 뭐 이렇게 하고서 휴지로 이렇게 닦으라는 뜻이야? 물에 젖은 휴지가 같이 나간다고? 네. 엄청 센데 그러면? 이건 그냥 무기 아니야 그러면? 너 얘 되게 좋아한다. 이 총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물 들어가는 통은 굉장히 옹졸하네요 또. 피해 봐서는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저거랑 공간이. 근데 그렇지가 않네. 그렇게 나는 이게 아예 상상이 안 간다. 어떻게 휴지가 어디서 나간다는 거야? 토일렛 페이퍼 런처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휴지 물총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휴지 물총. 자 요게요 조금 복잡한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땡긴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 것이냐. 오! 10점! 아 10점이 아니지? 4점? 뭐야? 아 아깝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점수판 만들어가지고 관역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으로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 오! 자 관역 보고 빵야! 오! 진짜 이게 총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른 물총처럼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휴지로 스며들어서 휴지가 총알이 돼서 나가는 너무 신기한 물총. 사람한테 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사람한테는 절대 쏘지 마세요. 반짝이들 절대 안 돼요. 이거 뭐 동물이나 사람 절대 안 돼요. 다소 모양새는 좀 우수우나. 아 뭔가 위협감은 없어. 되게 사람 우스워 보여 저기. 휴지 너프건 요거는 게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휴지 너프건의 가격 28,030원. 이 30원은 뭐야? 어쩌자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자 강력한 마지막 물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끝판왕이 나타났다. 짜잔. 바주카포야? 이거지 뭔 소리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쏘는 거야? 원래 여기에 끈이 달려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나가. 아 그래? 오, 굉장히 위협스러워 보여요. 슈퍼 소커 대형 물총 한번 해볼게요. 왜 나 무섭지? 오! 이거는 우물에서 물기를 하는 도르래 수준인데 거의? 야 이거는 야 저거 다 지워지겠다. 우와 야 다 지워지고 있어. 우와 야 이거 세차해야겠는데? 이 물줄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야 너 근데 진짜 이거 약속해도 괜히 뭐 이런 데다 쏘면 안 돼. 얼굴에 손에다가 써야 돼. 아유 정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슈퍼 소커 물총. 대형 물총. 아 일부러 재채기 하지 마. 이 물총의 가격은 22,300원. 여러분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4개의 물총을 소개해봤었는데 드림이 너 같으면 어떤 물총을 들고 나가겠니?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이 난 게 이거
딴데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두 개 가지고 쌍권총으로? 따다다다다 쏘면 아 이거 물총인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응. 누가 봐도 물총인 줄 알 것 같은데? 어? 내가 생각할 때 드림이야. 그래. 저와 드림이의 이거는... 픽 가장 다른 이에게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게 나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슈퍼소커. 근데 난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 이것도 좋았어? 그럼 붙어볼래? 엄마 이거 잡고 너 그거 잡고? 그래. 좋아. 붙어. 마지막 대결하고 끝내자. 어때? 좋아. 잠깐만. 오! 그러면 여러분 올여름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별빛튜브 반짝이 여러분들 끝. 신난다. 야 신난다 신난다. 그만해.